자, 이번에 제가 손가락을 좀 풀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슈팅에 대한 것도 약간은 이해했어. 정확히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이렇게 찼나 싶어요, 지금. 여기 일본 경기장인가 보다. 침착하게. 야, 왜 이렇게 슈팅이 또 약해? 불안하게. 아, 이건 뭐야 도대체. 살살 찼는데 왜 이래? 뒤에서 잡아당겨서 그런가? 중요한 순간에 저래버리면 아까는 연습할 땐 잘 되더만 똑같이 쳤는데 갑자기 저렇게 돼버리면 곤란합니다. 아, 저거 걸려가지고. 야, 그걸 패스를 또, 아, 그걸 또 못하네. 진짜 어렵긴 어려워요. 이게 제가 그래도 약간 조금 더 피파보다 위닝을 더 오래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억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난이도가 어려워. 어려워서. 아씨. 이기는 게 쉽지가 않네,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적응이 좀 돼 있어서. 이 난이도 정도면은 또 2019에 비하면은 중간 정도 난이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또. 2019가 완전 미친 듯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야, 그 방향 꺾는 거를 그렇게 꺾으면은 다 잡히지. 야, 이거를 또 저렇게 내가 헛짓을 하네. 아, 진짜. 위험했다. 아, 위험했다. 아, 위험했어요. 아유, 아씨, 잘못 눌렀어. 아하. 가자, 메시, 가자, 가자. 내 능력을 믿어본다. 아, 나 꼭 이럴 때는 꼭 드리블 또 안 된다. 평소에 잘하다가 이럴 때 또 한 명 지키는 게 뭐 부담스러워서 심리적으로 잘 안 되니까.
에이씨. 와, 들어갈 뻔했다. 하이라이트 제대로 찍었다. 됐다. 이거야. 아, 이거 이게 2006, 아, 피파 2006보다 그, 뭐, 세트피스 이런 게 잘 안 되네. 2006 월드컵은 코너킥 하기만 하면 그냥 거의 막 들어가기 자주, 그러니까 비교적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무슨 하늘의 별 따기 정도는 아닌데, 좀 잘 안 터져요. 아니면 바르셀로나 선수 공격수 자체가 키가 큰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일까? 사실상 코너킥은 거의 헤딩. 아, 요... 너네 동작들은 다 안다, 내가. 무슨 동작인지. 와, 살렸어, 이거를. 아, 씨. 아, 씨, 직각으로 꺾는다는 게 그게. 달리기를. 지키기만 하면 되거든요. 2분 남았거든요. 지금 됐습니다. 됐어요. 버텨야, 버텨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돼. 아니,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미 아까 끝났어. 됐다. 이겼죠. 설마 지금 전반전이었어? 헐, 전반전이었어? 아, 미쳤네. 전반전이었네. 항상 골은 마지막에 끝나기 한 2, 3분 전에 터지거든요. 그래서 좀 열받아. 뭔가 제가 골을 넣거나 2, 3분 남았을 때는 컴퓨터가 각성을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 프레임 끊기는 거 뭐냐? 아, 갑자기 이게 뭐 프레임 끊기는 거 뭐야? 아, 진짜 뭐해. 아니, 뭐해 너는. 아, 혈압 올라. 아니, 우리 수비수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 혼자 공을 이상하게 만지네. 내 미드컵 메시밖에 없다 지금. 아, 패스해야겠다. 아. 가자. 아, 참. 됐어요, 됐어요. 아, 정말 안 풀리네 경기가. 됐어요, 됐어요. 집착하게. 아니, 키 큰 선수들이 없나? 바르셀로나에? 부스케츠 같은. 좀...
위험하다, 위험해. 진짜 위험하다. 볼 돌려볼까요? 이거 16강만 넘어가 볼까? 아니 뭐하냐고 너는 도대체 공 안 잡을 거야? 왜 뒤로 피하는 거야? 아니 내가 다이앙키를 조종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여 선수가. 공을 받기 싫은가 봐. 하나도 안 갖고 왔거든. 자식아. 여긴 패스가 불안해. 진짜 약하게 해가지고. 아 좋은 시도였어. 좋은 시도였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시도 있었어요. 있어야지. 아, 커서 갑자기 왜 바뀌는데? 아, 나 제대로 맞고 있는데 커서 갑자기 또 바뀌어 버리네.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어떻게 해서든 그 정도로 만들어내는구나. 키퍼는 왜 월등히 저렇게 있어? 정말. 패스 눌렀는데 패스를 또 안 하고 벙쪄 있어. 근데 무승부니까 연장전이 남아 있긴 하다. 아. 근데 원래 저 각도에서는 넣기가 힘들어요. Scores are level, so we now enter extra time in search of a winner. That is a bitter. And the first period of extra time gets underway. Do you think they deserve that equaliser, Trevor? Absolutely. A defeat would have been very cruel. Foul there, free kick given. Messi, almost unstoppable when he hits top gear. 아, 옵사이드야. 아, 저 앞에 가운데다가 주라고 스루를. 다운키를 그렇게 입력했는데 왜 밑에다 주는 거야 도대체. 피파랑 위닝이랑 똑같네. 요새 엔진이 똑같나봐요. 그 스루피스 엔진이 진짜 그럴 수가.
어! 와, 씨. 와, 씨. 와, 나 좀 넣은지, 아, 다, 당연히 나왔겠구나 해가지고 반응을 못했어. 넣었는데도 순간 멈칫했어. 와, 이렇게 들어가네. 옛날에 이렇게 많이 넣었던 것 같긴 해요. 옛날에 살짝 좀 이 장면 좀 약간 익숙해. 이제 무조건 지키면 되거든요. 볼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대단한데? 그렇지. 시간을 끌어야 됩니다. 15분 남았는데, 아니 15분까지니까.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좋아요. 여기서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승부차기는 아니에요, 정말. 근데 승부차기로 못하겠어, 여기서. 이것만 하면 8강이거든요? 아, 실질적으로 내가 붙어야 될 상대는 내 팀밖에 없는데, 이게 어렵네. 난이도가 어려워서. 물론 예상은 했지만. 와, 씨. 아, 씨, 들어간 줄 알았네, 씨. 아, 진짜 너무 아깝다. 들어갔으면 쐐기 꼴이었는데. 10분 남았거든요? 볼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 둘이 다 같이 달려오는 거 봐. 압박감 주는 거 봐. 와. 들소처럼 달려왔는데 5분 남았어요. 5분 뭐니 너? 너 뭐야? 그렇지. 아, 연결되는 줄 알았네. 최대한 끌겠습니다. 최대한. 버텨내. 1분 남았어. 아, 추가 시간 1분이야. 반칙이라도 하자. 우리 반칙이라도 해. 너네 그럴 시간 없을 텐데. 나이스. 아, 이겨냅니다. 16강. 이게 16강이라고. 아, 그치, 16강이지. 자, 여기서, 아, 하이라이트는 됐습니다. 자, 다음 경기 저장을 일단 먼저 할게요. 아, 그래도 벗어났다. 앞으로 세 팀만 이기면 돼요. 그 우승입니다. 자, 여기다가 덮어씌우기. 데이터 좀 볼까요? 바르사, 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하네. 아스널, 런던 FC가 아마 첼시나 맨시티일 텐데 첼시일 것 같아요 지금.
아니다. 얘네가 맨시티고 여기 맨블루가 첼시 같다. 그래서 맨유가 이겼네요. 레알 마드리드. 야, 예상대로 되는구나, 그림이. 아스널 잘하는 애들이 딱 AC 밀란 이렇게. 아, 이렇게 되네, 결국에. 딱 보니까 여기서는 AC 밀란이고 여기서는 좀 박빙이겠고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컴퓨터로 돌려도 바르셀로나가 이기겠는데 여기는 여기도 박빙이야. 몰라. 근데 여기 지금 멤버가 사깁니다.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우승 후보는요 레알 마드리드 아니면 바르셀로나인데 최고의 선수들이 진짜 모여 있는 곳이죠 여기는. 메시, 호나우지뉴만 해도 여긴 장난 아니고 벌써. 여기 호날두가 있긴 한데 호날두, 루니, 박지성 있고 여기가 진짜 호나우두, 그 다음에 누구야? 카카, 지단, 베컴도 있지 않나 여기? 여기 완전 미쳤어요 여기. 일단 바로 잠깐만. 메시가 0골이야 아직도. 에투랑 호나우 진유가 넣고. 비아가 다비드 비아가 3골 넣었어요. 타바노가 2골. 퍼디난드 토레스가 2골. 토레스가 저기 마드리드 있구나 저기. 드록바. 첼시네. 저기 첼시네요. 저게 첼시였어. 호나우지뉴의 투. 카사노. 와, 발레스타 루이가 레알 마드리드에 있어. 기크스, 스콜스. 장난 아니네요. 흥미진진한데 갑자기? 이제 쟤네들 만날 생각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좀 이렇게 보자. 얘네 유형이 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적극적인데 공격수의 힘을 좀 빼놔야 넣을 필요가 있거든요. 체력을 좀 빼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볼을 돌리다가 이런 느낌이구나. 아, 저 달리다 말았다.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메시 드립을 치기에는. 아, 몸 막. 길막. 저기 뭐야. 진로방에 있는데, 진로방에. 이거지. 가자! 아, 씨. 와, 골대로 맞추나요, 저거를. 그러면. 자, 메시 갑니다. 메시 갑니다. 메시 돌파. 와, 진짜. 야, 이게 은근히 거리가 멀다고 느껴졌는데, 막상 저거 보니까, 슈팅하고 보니까 가깝구나. 살짝 톡 건드려도 슈팅이 시원하게 나가네요, 그래도. 아, 몸싸움. 다 올라와, 다 올라와. 가자.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또 왜 이래 이거 프레임 또. 갑자기 달려버리면 못 막지? 아 이걸 넣을 수가 없는 것인가 저거는? 그렇죠 프리킥이죠. 아 땅 프리킥 진짜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좀 가자. 아우 가자. 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메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겠다. 아 코너킥 만들 수 있었는데 업사이드인가? 아니다. 제발. 아 야 방향만 제대로 했으면 넣을 수도 있었겠는데요 방금? 너 업사이드라서 못 주겠다 애트. 아 저거 진짜 왜 이렇게 잘 막아. 일단 제가 슈팅을 못한 것도 있겠죠 근데. 아, 저 일 장난 아니다, 얘. 어우. 아이고 아이고 자. 나 커서가 진짜 적응이 안 되네. 커서 지멋대로 막 넘어가니까 갑자기 수비하고 있는데 지멋대로. 이거 좀 빈도를 반자동을 낮춰야겠다. 이따가.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어 아씨. 아 잘못했어요. 체력 아껴야 돼요. 어차피 얘네가 올 거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때 반응을 하는 건데. 아니 키퍼 문제가 있다? 우리 키퍼? 얘 문제가 좀 큰 많은데 얘 잘하는데 스페인 키퍼잖아요. 자, 여기서 아.
Julio. Zambrotta. And Puyol. Marquez. And Van Bronckhorst. Good running off the ball here. A chance to whip it in. Mister! Ed Mills and Ronaldinho. The defense needs to be more alert on the left. Good. Keeper has been kept busy today. We've had a few decent chances. The keeper's been too good today. Manish. Maxi Rodriguez. He dribbles out to the right. Kessman. Not a bad effort, but it wasn't on target. Well, there's an excellent bit of pressure up front to make the chance. They'd be sorry, though, they just missed the goal. Here's Messi. Down the line. He needs to deliver a good ball in. Stopped it well there. 메시보다 빨라 수비수가. Deco. Here's Ronaldinho. 절대가 없는데. Don't give it away there. Looking around for support. And Correa. Costinha. Saitaridis. Here's Maxi Rodriguez. That's a good ball in. Flag was up. Just offside then. He'd sprayed off the last man. The referee's assistant was pretty alert there. Continues his run. 한번 꺾고 아 좀 다리고 역시 난이도가 어려움인 만큼 만만치가 않아 이 자식들이 가자 왜 아무도 기다리질 않아 가자. 야, 미쳤다. 잘하면 넣을 뻔했어. 에이, 나이스. In a good area. It's intended to be another corner. It's into the middle. 됐어. 아. He's looking for support. He's off on the long run. And Mister. Martin Petrov. Goal inside here. He shoots again. I think he knew what he was doing, but just couldn't pull it off. And Puyol. Marquez. Here's Van Bronckhorst. It's easily picked up. Fernando Torres. And Deco. 아유 아 저기 아니 수비가 얘네가 다 미드필더 애들도 다 내려와서 얘네가 못하긴 한다 슈팅이 다 유효 슈팅이 없어 얘네가 많지가 않아 잘 못 차 그렇다면 지금 좀 더 체력을 떨고 아 시간이 89분이네요 시간이 없나 또? All given away. Looking around for support. Costinha. 연장 좀 가야겠는데. Here's Fernando Torres. Martin Petrov. 야, 안 돼. 오, 살렸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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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 수 있는. 안 끝나? 바로 연장전 전반 시작하겠습니다. 또 지금 무르 이거 올랐을 때 draw seemed to be on the cards long before the 90 minutes were up, but extra time looked inevitable. Yes, there's not a lot to choose between these two teams. Manif. And Pablo Ibanez. Manif. And Perea. And now he's got the ball on the other side.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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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식 대단한데? 친구 잘한다. 쟤도 아우. 쟤 지쳤다. 움직임이 지금 땅에 기어다니기 직전이에요. 지금. Still going. Real chance here. Kesman. Shot blocked by the keeper. They must be wondering what they have to do to beat this goalkeeper. 승부차기 될 수도 있겠는데. Maxi Rodriguez. Oh, 메시가 키가 작은데 헤딩을 좀 하네. Martin Petrov. He's carrying the ball forward. 어디? 아이고. 아. No, 아니 내가 공을 뺏었으면은 달려가야 될지 정상 아닌가? 왜 뒤로 빠지지? 옵사이드 구간이 아니었는데. 아, 더럽게 잘 막네 진짜. 아, 코너킥인가? 넘어간다.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우. 침착하게 드리블 하자, 침착하게. 아, 자식들 진짜. 나에게 기회를 안 주는구만. 아, 승부차기 가자 그래. 자, 아, 여기 위험해요. 여기 위험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어, 위험해요. 그렇지, 몸으로 막아내고요. 좋습니다. 마지막 지역자입니다. 지역자야. 쟤 뭐야, 메시 뭐야. 쟤 움직임 왜 저래 쟤. 뭐 방금 잘못 봤나? 어, 나 순간 무서워. 메시 왜 저래요? 잠깐만, 나 지금 여기 집중하는데.
번거 걸렸어 메시. 움직임 팔 왜 저래? 아야 제발 넣어버리자. 승부차기는 진짜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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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어떤 차지. 아 달려고 하네. 자 승부차기 피할 수 없는 운명이네요. 어쩔 수 없죠. 내도 빠르게 맞아야지. 자전행 왼쪽 하단입니다. 하단 그렇지. 아 위험했다. 자 저는 똑같이 왼쪽 하단입니다. 아우 오 오 이런 운이 나에게 이런 운이 따라준다면 정말 고맙죠. 자 이번에는 왼쪽 상단. 아 나 잠 아 나 여기 시간 제한 있었죠? 깜빡하고 있었네. 자 이번에는 오른쪽. 어우 어 이러면 완전 아니 이거 떠먹여주는데 이거 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푸요링 아 메시구나. 여기서 아우 어 나 이번에도 그냥 맡겨도 되겠는데요 그냥. 이번에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아 내가 설마 두 번 다 못 넣을 일이 있겠어? 넣으면 끝이거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그렇지. 아 깔끔하게 이겼다. 아 저 컴퓨터 아니 저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체력이 다 빠졌나봐요. 다 폭발을 차네. 나야 고맙지. 운 좋게 준준결승인가요 이제? 4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여기서도 한 시간 반 걸릴 줄 알았는데 다행히 금방 끝났다. 레알 마드리드야. 와 올 것이 왔구나. 야 내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겨도 AC 밀란 아니면 저기 첼시인데 거의 여기가 우승 느낌이겠네요. 이번 경기가 거의 우승 결승 느낌이겠어요. 한번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첫 판에 깰 것 같지는 않고요. 아 옵사이드야. 와 이거 내가 예측을 잘못했어. 꺾을 줄 알았는데 수비 한순간이면 저렇게 역습당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어. 할 수 있어. 왜? 호나우지뉴니까. 아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호나우지뉴는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군요. 아니 몸싸움 와 저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감찰을 취할 건데. 오! 오 나 차는 거 말았다. 차는 거 알았어요. 저 차는 거 알았습니다. 똑같이 차면 돼. PS2019랑 똑같아요. 약간 느낌이 지금 느낌 알았습니다. 프리킥 이제 좀 자신 있어졌습니다.
tap on. Beckham. And Ivan Helguera. Cecinho. Gets it. The ball is over the line. It's a goal kick. Marquez. And Matt Bronckhorst. Here's Ronaldinho. Oh, 반응했는데 반응. 그렇지. 그렇지. 별거 없구만. 넣을 때만 할 수 있는 말이지. 아, 이게 걸렸네. 카시아스인데 키퍼가? 15 minutes into the first half. Pavon. Fabio Cannavaro. And he lays it back. Here's Ivan Helguera. Still running. Cecinho. And Beckham. They're in a good position down the right. 아, 좋습니다. 역시 호나우지뉴예요. 아, 난 맨날 이래. 아. 좋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 역습 많이 당해서 많이 졌던 기억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 아, 잘못 입력해 버렸네. 큰일인데? 호나우드인데 호돈신인데. 정말 레전드들의 경기네요. 모르는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의 양 팀 선수들 전부를. 야, 막았잖아 이거. 가자. 아니, 아 선수 저거 진짜 커서가 진짜. 어, 또 차는 거야. 어, 당연하죠. 제발 됐어. 아하, 이거 안 되나? 와, 이게 안 됐네. 그렇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이게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당황스러운 꼴이 많네 오늘. 예상치 못한 꼴들이 많네요. 나야 고맙지. 와, 이게 진짜 이게 될 줄 몰랐다. 이게 제일 놀라웠고, 이거는 와 쓰레기 골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럼 결승인 거네요. 아유, 아유.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게 여기서 또 한 골 먹히게 되면 또 불안하거든요, 또. 거기가 안 됐다. 그렇지. 진짜 이겼다 이거. 진짜 이겼어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를 치르면서 피로가 축적되면서 체력이 지금 다 빠지는 건가? 약간 진짜 현실적인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가. 월드컵이나 이런 거 하는 동안에 피로도가 쌓여서 그 주전 선수 피로도가 쌓여서 그 선수가 다음 경기에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래도 우리 선수들은 내가 억지로라도 움직이게 하니까. 한 번도 교체를 안 했거든요 지금. 너무 잘해서 교체할 필요도 없고 애들이 체력이 다 좋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두 골을 먹혀도 안심이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야 이거 한 번 했겠나? 이거를? 아 이제 프리킥 차는 법을 알았어. 너무 재밌는데 프리킥이 이제? 그럼 PS2019가 이때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 거구나. 좀 불안, 위험합니다. 벌써 시작부터, 후반 시작부터. 베컴이에요. 안전하게. 아 이제 메시 왜 저러는 거야? 쟤 메시 도대체 왜? 이유가 뭔데? 아니 메시 팔이 이상해요. 버그가 걸렸어도 이게 지금 버그가 걸린 게 맞는 것 같은 게 피파도 그러더니 얘도 그래요. 관중석도 지금 없고. 와. 아니 메시가 기괴하게 달리니까 좀 무서워 저거 볼 때마다. 깜짝 놀랐네 아까. 아이고 야 위험하게 됐네. 아 이걸 피해? 됐어 됐어 됐어. 아하 내 아직 수련이 부족해서. 아 또 왜 이렇게 세? 살살 줬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역시. 그렇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요, 지금. 겁주고. 아. 저장되고 있겠지? 아 그런 식으로 공을 아 꼭 미드에서 이런다니까 얘네가.
아, 빠르다, 빠르다. 로비뉴. 호비뉴가 있어. 나가야 돼. 대기차도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요? 카를로스인데, 아 카를로스 아니 칸나바로. 됐다. 아. 아, 잘 찼다. 아, 베컴. 한 골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한 골도. 한 골을 먹히는 순간에요. 그럼 쟤네들이 사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체력이 회복되나? 약간 사기가 올라가서 좀 더 전술적으로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골도 허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세 골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1분 단위로 한 골씩 먹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뭐 하는 거야? 왜 안 거더네? 아, 좋습니다. 이거는 5분 남았는데 세 골을 못 넣겠죠, 저 레알 마드리드가. 메시가 10명 있어도 안 돼요. 제키고 바로 가자. 아, 에투도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못 달리네. 가자. 아우, 넣는 줄 알았네요. 공이 감아졌어. 됐다. 반칙이죠? 좋습니다. 마지막 프리킥 90분 됐거든요. 감차갑니다. 그래, 이렇게 차는 거야. 아, 방향만 좀 더 바꾸면 되겠다, 그쵸? 자, 안정적으로 유효슈팅까진 되네. 이분을 우리 메시가 활용하지. 그렇지. 아, 아 깔끔하게 이겼네요. 한 방에 이겼네. 진짜 제일 오래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대결은. 아, 근데 멋있게 쳤다 이거. 자세가 진짜 리얼 호나우지뉴. 진짜 호나우지뉴 모습 그대로네. 와, 야 진짜 잘 쳤다. 아, 이거를 자체골로. 진짜 와, 이거 너무 너무 고맙더라. 아. 와, 이거 아웃사이더로 쳤어요, 이건 또. 근데 하이라이트 진짜 많이 나왔다, 오늘. 이 한 경기에서 하이라이트 정말 많이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은 결승전인데, 이거 저 위닝 약간 그래도 2, 3일은 걸리 3, 4일은 걸릴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이틀 만에 끝나겠는데. 제가 시간 쪼개서 하고 있긴 한데 진짜 다 합쳐서 플레이 타임 하면 한 2, 3시간이면 깨겠는데요, 이거. 2, 3시간 걸렸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한번 해보겠습니다.